여러분, 9월입니다. 그리고 2021년 9월은 제가 이 BGGTV라는 채널을 현재의 컨셉으로 운영한 지 정확히 딱 1년이 된 것 같네요. 그동안 다루었던 인물들이 참 많죠. 저는 일개 하찮은 유튜버임에도 항상 스스로 약속했던 것이 있습니다. 내 목소리로 진심을 담아 여운을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영상을 만들어보자. 이것은 제가 고 박지선님을 위해 다룬 영상에서 느끼는 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주년이 되며 만드는 이 기안84의 영상은 고 박지선님을 떠올리며 만든 그때의 슬픈 심정으로 되돌아가게 해주네요. 참 기안은 알수록 사연 많고 알수록 슬픈 사람이기 때문이죠. 오늘은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체력을 현재 갖추고 있음에도 심리적으로 이제 막다른 궁지에 몰린 기안84가 토해냈던 최초의 울분과 더불어 박나래와의 불화에도 그가 방송이란 경제적 이유와 명성을 떠나 아무런 내색 없이 꿋꿋하게 나 혼자 산다에 출연을 원하는 이유, 나아가 침착맨이 오래 숨겨왔던 기안의 비밀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BGGTV입니다. 오늘 저는 기안84씨를 위해 먼저 드리고 싶은 말로 시작하겠습니다. 기안님, 화내도 괜찮고 불편해져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외롭고 고독해도 살아볼 가치가 있고요. 이것은 제 영상을 볼 수도 있는 기안84를 위해서 응원의 댓글을 부탁했던 저번 영상과는 조금은 달라진 감정에서 시작하는 저의 첫마디입니다. 기안에 대한 지금의 세 번째 영상을 만드는 과정에서 추후에 말씀드릴 그의 막다른 심리적 상황을 접하고 나니 정말 걱정스러운 마음에 주제넘게 팬의 입장에 해서 감히 조언 들어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침착맨과의 방송에서 드러난 매우 불안했던 그의 행동에서 그 원인을 찾아보죠. 기아는 침착맨과 합동 방송을 시작했을 때부터 여러 번 초조하고 뭔가가 정신없는 그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죠. 그는 나온산 방송을 통해 이미 촬영에는 익숙해졌음에도 단어 하나, 문장 하나 선택하는 것에 굉장히 조심스러워합니다. 때문에 시청자들이 보기엔 다소 답답할 수도 있을 만큼 말을 쉽게 잊지 못하며 말실수에 대한 불안감을 연이어 표출합니다. 그리고 침착맨은 이를 웃으며 면서도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눈빛을 숨길 수 없었죠. 전 그가 기안이 불안해할 때 따스하게 어깨동무를 해준 장면에서 형이 동생을 생각하는 끈끈하고 따뜻한 마음을 느꼈으며 침착맨은 기안에게 그동안 어떤 형이었을까 이런 궁금증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내성적이고 감성적인 기안과는 정말 180도 다르게 침착맨은 말도 잘하고 어쩌면 다소 날라리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상당히 톡톡 튀는 밝은 기운을 가진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안같이 할 말 잘 못하는 내성적인 사람들은 침착맨 같은 직설적이고 외향적인 사람들에게 보통은 상처를 받거나 서운할 게 많을 텐데 어떻게 이 둘의 인연이 오래 이어져 왔을까? 여러분, 이 궁금증에 대해서 우리 지금부터 한번 들어가 보죠. 그래야 침착맨이 숨겨왔던 비밀과 기안 최초의 울분을 잘 이해하실 겁니다. 침착맨이 이말년이란 웹툰 작가명으로 인기를 얻기 전 기안과 침착맨은 여느 새롭게 시작하는 웹툰 작가들처럼 주머니에는 돈이 없고 항상 배고파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기안과 침착맨이 함께 돈을 내고 일했던 작업실에서 갑자기 침착맨이 기안에게 야 너 어디 안 나가냐? 이렇게 짜증을 내며 기안에게 나가라고 강요를 했다고 하죠. 소심한 성격에 더해 동생이기에 형인 침착맨을 어려했던 기안도 이때만큼은 웬일인지 같이 돈을 내는 동업자로서 뭔가가 억울한 마음에 침착맨에게 이렇게 따졌다고 합니다. 내가 어딜 가? 그리고 내가 왜 나가야 돼? 이 사건을 기안은 몇 년이 지난 후에도 억울해하며 토로했는데 후에 침착맨이 밝히길 다음과 같은 사연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웹툰 작가이기에 아이디어를 짜내야 할 때 굉장히 예민해졌다. 그런데 기안은 내가 아이디어를 짜낼 때마다 항상 뭔가 바스락 소리를 냈다. 우리 둘 다 주머니에 여유가 없던 가난한 시절이었지만 난 기안이 아이디어를 짤 때면 없는 형편에 카페라도 가서 비켜줬는데 기안 얘는 도대체가 나갈 기미를 보여주지 않아 한번 크게 짜증을 냈다. 이런 일화를 볼 때 기아는 어쩜 저리 눈치가 없으면서도 반대로 너무 순수했던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기아의 이 순수성을 더 잘 드러내는 일화가 있죠. 어느 날 침착맨은 예언을 담아쳐 화제가 되었던 한 흑인 목사의 영상을 기아와 같이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기아이 말하길 형, 이 흑인 목사가 우리나라 전쟁 난대. 이렇게 말하면서 갑자기 그리던 웹툰도 포기하고 하루 종일 전쟁이 나면 어쩔까 라는 불안감에 떨었다고 하죠. 침착맨은 보다 못해서 야, 우리는 잃을 것도 없는데 왜 그렇게 걱정해? 이렇게 물어보니 기아는 너무나 귀엽게도 형, 난 아직 젊고 연애도 꼭 해보고 싶단 말이야. 돈은 없어도 미래는 있는데 이걸 경험 못하고 죽으면 어떡해. 이런 에피소드가 바로 우리가 기아를 사랑하는 이유겠죠. 진짜 농담 하나 못해 크리스마스에 산타가 온다는 얘기만 잘 구워
삶아도 기안이란 사람은 어쩌면 믿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유로 현재 기안의 회사가 직원이 줄지 않았을까란 추측도 해보고요. 주호민은 오랜만에 만난 기안에게 왜 직원이 줄었냐고 물어보니 기안은 직원을 잘 쓰는 것도 일 잘하는 능력인데 자신은 그 능력이 솔직히 많이 부족했다고 토로합니다. 평소 내성적이고 소심한 그의 성격을 비춰볼 때 대표의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뭔가를 더 요구하거나 강한 푸시를 하며 일을 지시하는 그 자체가 성격상 어려웠겠죠. 기안은 스스로도 자신의 이런 성격에 대해 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답답해하면서도 갑작스럽게 그의 울분을 토해내며 침착맨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아니 대체 왜 맨날 형만 되고 나는 안 되는데. 이 말을 한 사연은 기안이 네이버 웹툰 작가 시절 자신이 열심히 그린 만화를 네이버 웹툰 대표에게 보내자 대표는 전화로 이런저런 부분을 수정해서 보낼 것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 네이버 웹툰 대표의 지시에 기안도 작가의 자존심이 발동해서 이건 아니지 않아요? 이렇게 따지며 옥신각신하던 중 이 통화를 듣던 침착맨은 전화를 자기에게 넘기라고 하죠. 그리고 기안과 똑같은 내용을 침착맨이 다시 풀어서 얘기했더니 그걸 들은 네이버 웹툰 대표는 군소리 없이 수정 요구를 취소했다고 합니다. 기안은 이 에피소드를 말하며 항상 그랬다. 침착맨은 항상 그랬다.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나는 욕을 먹고 말년의 형은 욕을 먹지 않는다. 이 얘기를 듣던 주호민은 정말 뭉클할 정도의 따뜻한 말을 합니다. 기안아, 그건 너한테 사람들이 기대가 크기 때문이야. 네, 그렇습니다. 기안이 두려워하는 악플과 비난이 많은 것도 그를 향한 관심과 거는 기대가 매우 크기 때문이죠. 기안은 네이버 본사에서 무려 6개월 이상을 숙식할 정도로 네이버 웹툰 대표에게 강제적으로 끌려가 만화를 그린 적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기안 입장에서는 힘들고 억울할 부분도 있었겠지만 무려 네이버 웹툰 대표라는 사람에게 직접 끌려갈 정도로 총애를 받고 싶은 그런 주목받지 못하는 신인 웹툰 작가도 많이 있겠죠. 기안은 이런 악마의 재능을 가졌지만 다음과 같은 천성에 불안정했을 뿐이죠. 그는 항상 돈보다는 삶의 밸런스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삶은 일로만 가득 찬 엄청나게 외로운 시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본인이 바쁜 시간 와중에도 나 혼자 산 달을 나가는 이유는 방송만큼이라도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 그 시간만큼은 외롭지 않기에 현재 유일한 낙이라고 고백합니다. 때문에 지금 박내러와의 불화에도 그는 다른 멤버들과의 대화가 즐겁기에 아니 그냥 누가 됐든 나 혼산이 아니면 타인들과 대화할 기회조차 없기에 그는 왕따 논란에도 무서워하지 않고 나 혼산에 계속 출연하는 것이죠. 그가 매일 술을 먹는 이유도 너무 외로워서 차라리 취하는 게 좋다. 취할 때만큼은 행복했던 추억에 젖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잘 나가고 돈을 많이 버는 그의 현재보다 오히려 외롭지 않던 추억을 즐기고 있는 것이죠. 침착맨은 이 얘기를 듣고 조심스레 묵혀왔던 비밀을 꺼냅니다. 기아는 내가 봐왔던 외로움을 잘 타는 사람 중 역대급 넘버 3 안에 들 정도로 외로움을 넘어 고독한 아이다. 심지어 이 아이는 사람들과 같이 있어도 외로움을 탈 정도니까 몇 년 전부터 입이 닳도록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강조하지만 이 아이의 감수성은 너무나 예민해서 먹히질 않는다. 기아님, 웹툰 작가시니 당연히 만화를 좋아하시겠죠. 정말 너무나 유명한 만화 원피스에는 이런 명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언제 죽는지 아나? 바로 잊혀질 때다. 스스로 너무 고독하다는 신경을 자주 밝히셨지만 이렇게 제 영상에 응원의 댓글을 보내며 자기 일처럼 걱정해주는 팬들도 많습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부당하게 대하는 사람들을 겪을 때면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무조건적인 용서는 하지 마세요. 또한 외롭고 고독해도 좋으니 기안84 같은 인생을 살아보고 싶다는 그런 무명의 웹툰 작가들도 많다는 생각으로 추억보다 현재를 즐기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기안84를 위해 응원의 댓글과 좋아요를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